이 채널은 다음과 같은 스폰서의 제공으로 보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타이즈입니다. 오늘의 영상은 CC스토이의 징계타원 스타 슬라이샤가 도착하였습니다. 기존의 징계타원의 색 바리에이션 같지만 헤드, 날개, 무기, LED가 전부 리뉴얼, 부속품을 대폭 줄여 라이트한 가격으로 제공합니다. 박스 아트는 전작과 달리 명암이 들어가 만화적인 느낌과 강렬한 이미지로 와닿네요. 다음 차기품도 이렇게 나올지 궁금하네요. 구성품이 간결해져 박스의 두께가 2분의 1로 감소. 오후. 감탄사가 돌로 나는 커버 아트지. 금박으로 새겨진 제품명. 개타선을 휘감고 있는 리뉴얼된 징계타의 모습. 뒷면은 기존의 사파가 아닌 박스 아트로 대체. 다만 흰색의 배경지에 클리어 파츠를 강조한 듯한 아트네요. 루즈들이 딱 필요한 그 소량으로 간소화. 우와, 색깔 죽이네. 스타 슬래셔 디자인은 징계타원과 동일하나 전신이 유광 도색으로 표면이 비칠 정도의 광이며 화끈 프레임이기에 여전히 묵직함을 느껴지네요. 오리지널 눈보다 크며 아이라인이 부각. 클리어 파츠의 투명도가 일구수처럼 맑습니다. 오리지널은 도색으로 퉁!
오리지널보다 색상이 한 톤 더 진한 컬러로 변경. 허벅지 파츠도 빨간색에서 실버로 변경. 관절 부위는 전부 합금으로 되어 있으며 전체적으로 관절이 튼튼하고 느슨한 곳이 없습니다. 전지 가동 시 손은 마디마다 가동이 되며 모든 손은 무기를 들 수 있습니다. 백팩은 두 가지로 노멀 형태와 유인 형태로 유인 형태는 프레임이 합금으로 적용 노멀은 통짜 파츠로 되어 있네요. 세퍼레이터가 제공되어 파츠 분리에 사용. 받침대 겉면에 금박으로 제품명이 프린팅. 거치대 고정 파츠는 각도를 변경하는 것과 노멀 타입으로 부속. 합금 거치대는 길이가 두 가지 타입으로 부속. 고정핀이 네 가지 타입으로 각도가 모두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교체 파츠에 연결하여 사용. 커터는 아주 스무스하게 탈부착이 가능. 이번 스타 슬래셔의 사이드와 토마크가 결합이 된 형태로 금색 계열의 메탈릭 도색이 눈에 확 띄네요. 칼라 부위가 가동이 되어 사이드와 토마크가 공존. 길이가 42cm로 날개라 해도 무난할 듯합니다. 손잡이는 검정색으로 도색된 합금봉으로 중간이 비어있지만 두께가 있어서 휘어지지 않겠네요. 모든 파츠를 조합하여 완성. 높이가 46cm로 징계타를 훌쩍 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손목이 꺾인 손으로 자연스러운 포즈가 가능. 게타 윈도 큰 변화를 주었습니다. 유광의 메탈릭 도색과 본체처럼 기계적인 형태와 스타일리시한 디자인으로 변경. 오리지널 날개를 계승한 것처럼 크기와 형태가 유사하게 보이며 색상도 오리지널의 컬러를 메탈릭 컬러로 변경.
내부가 밋밋하지 않게 패널 라인과 몰드가 적절히 적용. 아주 흡족하게 리뉴얼 된 듯합니다. 관절은 합금이며 안쪽에서 접힐 수도 있네요. 다만 펼치는 기믹은 없습니다. 날개가 화면에서 벗어나는 사이즈가 엄청나네요. 오리지널과 동일하게 3중 구조의 합금 관절을 사용. 진정한 공간 파괴작. 날개를 포개어 실내처럼 사용이 가능합니다. 날개가 몸을 완전히 감싸지 못해 그 점이 좀 아쉽네요. 오리지널의 베이스를 둔 블랙으로 비교를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눈에 확 띄는 곳이 클리어 파츠입니다. 스타의 클리어가 월등히 크고 모양도 바뀌었네요. 귀의 크기도 스타가 더 크며 위로 더 솟아져 있습니다. 귀의 내부의 디테일도 변경. 드릴도 위로 더 솟아있고 길이도 더 긴 스타. 머리의 두상도 전혀 다른 신규 조형이네요. 녹색의 클리어 파츠는 동일하게 보입니다. 스타의 내부에 LED 빛이 새어나가지 않기 위해 검정색 파츠로 교체되어 있네요. 프레임을 공유하기에 머플러도 장착이 가능. 아마 스타의 가슴 아머 파츠가 탈착이 안되어 온전한 형태가 되지 못합니다. 블랙에도 리뉴얼된 날개를 장착 가능. 스타보다 더 잘 어울릴지도. 오리지널의 베이스로 하는 블랙은 가슴에 LED가 2개인 반면 스타는 4개며 클리어 파츠에 다이렉트로 비추어 녹색의 빛이 선명합니다. 다른 부위의 LED 역시 스타가 2배의 개수로 증가. 스타의 경우 LED 온일 때 5분 후 자동으로 꺼집니다. 다리를 과도하게 움직이면 도색이 벗겨질 수 있습니다.
18 하박의 백화가 보입니다. 제품을 조립 시 문제였던 것 같네요. 목의 빨간 색깔이 다른 것보다 밝아 일직감이 있습니다. 터마크의 칼날 끝부위에 보시면 스크래치와 도색의 하자가 보이네요. 금색 파츠의 구멍이 타이트한 편이라 봉에 스크래치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손에 무기를 끼울 때도 타이트해서 너무 힘을 주다가 제 손이 다칠 뻔했네요. 얼굴에 드릴 얇기에 파손 주의. 날개가 길고 무게가 있는 편이라 합근 관절이 처질 수 있으니 추가적인 스탠드 배치나 수리가 요함. 날개를 포기할 때 어깨 간섭으로 백팩이 밀려 빠질 수 있어서 백팩의 조인트 보강 작업이 요함. 그저 갓 이라고는 할 수밖에 없는 CCS 소비자의 니즈를 반영하여 완벽한 개탈을 만들었네요. 가격, 퀄리티, 디자인 세 마리 토끼를 다 잡았습니다. 이 시대에 태어난 것에 매우 만족했습니다. CCS의 다음 행보는 어떻게 될지 기대하게 많으네요. 총평. 야, 형 믿지? 가는 거야.